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차별금지 법안이 결국 철회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입법 철회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과 20일에 각각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지난 9일 입법 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할 수 없게 만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결국 법안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차별금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계속되는 항의 전화와 낙선 서명 운동이 전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이번 한 주 동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고 늦어도 다음 주 23일까지 입법 철회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입법은 유엔의 권고사항이고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철회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의원들도 차별금지 법안을 다시 입법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은 여론에 밀려 철회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 법안 제출 시점에 맞춰 단일화된 차별금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의 법안 철회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것일 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에 정리된 의견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